자, 이 청풍장은 이제 보조자료도 같이 열어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보면서 작품의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줄거리 정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뭘 좀 챙겨주시면 좋겠냐면, 자, 보조자료 아예 그냥 펼쳐놓고 시작할까? 보조자료에 이 청풍전이라고 한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 한번 정리해봅시다.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이니까 당연하게도 인사베이징, 건물, 사건, 배경. 자, 작품에는 중심인물, 핵심인물은 딱 정확하게 이춘풍의 철학을 사실 주의해줬으면 좋겠는 게, 참고로 이 작품에는 이춘풍이라고 하는 못대모가 남정네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무능력한, 그 다음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큰 재산을 물려주셨고 그 돈으로 아주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만 살 생각만 하던 사람인데, 당연히 그딴 식으로 사니까, 그죠? 재산을 금방 모두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다행히 이춘풍의 처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막 나가는 이춘풍을 잘 컨트롤해 준 사람이었고,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체적 여성이라고 불리울 만한 여성이라고 불리울 만한 행동들을 다음 주구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은 결국에는 이 이춘풍이라는 인물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통해서 주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의 삶, 그치? 여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좀 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작품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줄거리가 좀 써져 있죠? 묶여서 봅시다. 서울 살던 이춘풍은 가산을 탕진하고, 그러니까 탕진하려면 일단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부모님이 큰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다 기생집에서 돈 쓰고 도박하는데 돈 쓰고 해서 다 날려먹어요. 그런 상태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으나 아내가 열심히 품팔이를 해서 돈을 모은 덕분에, 품팔이라고 하는 건 뭐 바느질거리를 해준다든지 옆집 세탁물을 맡아준다든지 이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해서 돈을 모은 덕분에 세간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일이 되게 능력이 있었거든. 딱 보고, 아, 지금 세탁물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일하면은 금방 이렇게 빨리 일을 할 마칠 수 있겠구나. 똑똑하고 몸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춘풍은 자신이 옛날에 잘 나갔던 세점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호조돈 2,000냥을 빚내고, 자, 어쨌든 이춘풍은 그 양반은 양반이란 말이야. 자신의 신분을 배경으로 해서 호조에서 돈을 빌려서 국가에 채무를 지고 돈을 빌려가. 오케이? 쉽게 말해서 국립국자금 대출을 받은 거지. 대출을 받아서 평양으로 장사를 떠납니다. 자, 장사를 떠난 것까지는 좋아요. 장사를 떠날 땐 당연히 이쪽에서 좀 산 물건을 저쪽에 갖다 비싸게 팔고 하면서 무역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평양에서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네, 이것도 중장이면 등장이죠. 기생, 기생 춘풍을 만나게 되는데, 자, 춘풍도 나름대로 소문을 들은 거야. 나름대로 큰 돈을 얻어다가 무역하는 별 볼일 없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옆에 살짝 달라붙어서 뭐지? 그러니까 좀 잘해주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춘풍은 자기의 어떤 그 콧대가 높아지고 어깨가 막 넓어지니까, 어이, 뭐 필요해? 빼? 사줄게. 차 필요해? 차 사줄게 하면 막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돈을 다 날려먹은 거야.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돈을 뺏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춘풍은 여기서, 아, 잠깐만. 선생님, 저기 춘풍이라고 그러잖아. 오늘 왜 이러니? 춘풍이라는 기생이 아니지? 추월이지. 추월에게 뺏기게 되고, 여기서 이 춘풍은 그래서 아예 노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돈을 갖다 퍼주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돈이 다 제 추월이한테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빌어, 무릎 꿇고. 아, 제발 나 이 돈 없으면 국가에서 빚진 돈이라 큰일 나니까 제발 좀 갚아주세요 했더니, 추월이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거절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막 돈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잖아,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당장 오늘 저녁밥도 먹고 싶으면 내 앞에서 와서 기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기어가지고 제가 노비를 되겠다는 선언까지 해가면서 하루하루 또 뭐 연명하고 있는 거야. 서울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없고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새로 부임하는 감사를 따라 비장으로 변장해서, 자, 이거는 문제 상황이죠. 남편에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 거야? 다시 춘풍의 처가 등장해. 근데 이 처가 머리가 되게 좋다고 했었지 않까? 아까 지금 보면
감사를 따라서 비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배경 이야기를 살짝만 좀 해드릴게요. 자, 이춘풍이 아내가 어쨌든 서울에 혼자 남았는데 이 썩을 놈은 돈을 빌렸잖아. 그리고 내 아내 혼자서 남아서 살게 만들 거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빌렸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따로 떼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 이 돈으로 어떻게 잘 버티시고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힘내요 여보 했으면 나 고맙겠어. 그치? 근데 얘는 다 들고 가요. 심지어 가면서 집에 남아있는 돈도 들고 가요. 근데 어쨌든 이춘풍의 처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춘풍의 처가 이 품팔이, 손품팔이를 해주는 사람 중에 집안이 여러 군데가 있었지. 나름대로 뭔가 좀 그런 일을 돈 주고 맡길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세도가 집안이었을 거 아니야. 돈 좀 있는 집안. 근데 그 중에 한 집을 유익있게 본 거야. 딱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 댁, 할머니 댁이 있는데 이 할머니 댁에 아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눈치를 챘어. 아 얘라면 나중에 크게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할머니 댁에 일부러 찾아가서 혹시 옷 맡기실 거 있으면 제가 완벽하게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서비스를 맡겨줘. 그래서 실제로 일도 딱 해갔는데 일을 너무 완벽하게 잘 해놓은 거야. 이번에 지난번에 옷이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재봉 좀 해주세요 했는데 마치 원래 새 거였던 것처럼 만들어 온 거지.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 훌륭하구나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춘풍의 처가 할머니한테 오히려 그 받은 그 대금 있지 그 대금으로 할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캐물어가지고 아 할머니가 사탕이랑 한과를 좋아하신다 하면서 한과 세트를 사주고 다시 찾아가.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얘기거리도 좀 다 들어주고 하면서 둘이 친해지는 거야. 그치? 친해지면서 이제 둘도 없이 의지하는 사람이 살게 된 상태인데 자, 그 사건이 이제 실제로 벌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춘풍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아들이 말 그대로 출세를 했어. 그래서 평양감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평양도지사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감사의 집이 떠나게 됐으니까 할머니 댁도 이 춘풍의 처랑 이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다가 인사를 해. 아이고 그동안 내 옆에서 이것저것 얘기도 해주고 또 너무 깔끔하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 혹시 마지막으로 소원 같은 거 있으면 돈 뭐 보너스라도 나한테 줄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겠지. 근데 춘풍의 처는 안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제가 일을 하나 구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냐? 제 친척 동생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병행 감사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얘를 수행원으로 좀 써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아예 그 정도 부탁이야 너 오케이 들어줄게 하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모티브가 남자 모티브야. 중요한 개념이야. 이따 설명 좀 할게. 춘풍의 처는 원래 여자라고 근데 비장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수행 비서관이야. 그래서 옆에 실무를 보좌하는 사람인 거거든. 그래서 비장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돼서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남장을 해가지고는 이 감사로 같아서 올라간 거야. 이랬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있으니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무 스토리로 돌아가. 그래서 비장으로 변장하여 평양으로 갑니다. 그녀는 추월과 춘풍에게 일단 벌을 줍니다. 왜냐면 야 나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강사님 비장이야 하니까 다들 일단 숙이고 들어가겠지. 요즘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이 있던데 야 회계장부 좀 가져와 했더니 막 돈이 막 늘어나 있잖아. 어 너 강탈이잖아. 너 일단 맞아. 그래서 둘러 패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둘러 패죠. 그리고 춘풍이도 불러와서 나랏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함부로 썼다고 하면서 얘도 둘러 패요. 매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추월에게 문서를 쓰죠. 어쨌든 이 돈을 원상복구해라. 갚지 않으면 형벌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고소장을 딱 날려주고 자기는 다시 감사한테 와서 저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서울이 너무 그리워요 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문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에 와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스토리. 그런 사이에 서울로 돌아온 춘풍은 오히려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봐봐. 실제로는 노비 생활을 했는데 이거를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춘풍이가 가짜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딱 앉아가지고는 아씨 야 밥이 왜 이래 내 평양에서는 항상 고기 반찬 먹었는데 반찬이면 있다 하면서 되게 뭐라 그래요. 짜증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알겠어요 여보 제가 좋은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하고 나가가지고 다시 비장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는 춘풍아 어디냐 하면서 막 불러요. 이 춘풍은 깜짝 놀라서 덜덜덜 떨면서 내려오죠. 여기까지 어인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야 너 서울 오면 나한테 들른다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와 이 새끼. 그래서 내가 왔잖아 하면서 앉아가지고 야 가서 죽이나 안 그러네 와봐라 이러면서 앉아요. 근데 춘풍이는 음식이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남자거든. 죽을 어떻게 끓여.
근데 어쨌든 뭐 그치? 기장이 와서 나한테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보지는 않을까. 또 동시에 와이프는 도대체 어디 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면서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죽을 엉성엉성 만들어서 딱 들고 왔는데 그때 앉아있던 기장이 옷을 훌레상 벗으면서 여보 이러면서 왜 나를 몰라보냐며 한 소리 하게 되고 춘풍은 그제야 이게 자신의 아내가 벌인 일이라는 걸 깨닫고 말 그대로 개과천선을 하게 되면서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스토리 왜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요 장면, 이 장면은 실제로 비장으로 변장한 춘풍의 처가 춘풍을 구출하는 장면이지. 하지만 이 겉에 드러난 내용은 어쨌든 비장이 추월과 춘풍에게 어떤 곤욕을 내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는 장면 기준으로는 이 남장 모티브 화소가 어떻게 중요성이 높은지를 좀 챙겨야 되는 게 중요하고 여성이 어떻게 남성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여성의 어떤 주체적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작품이 연계 작품으로 등장한다면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할 거야. 그치?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아까 이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을 딱 보여주면 완전히 다른 작품인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작품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일단은 지문 부분을 살짝 빠르게 한번 볼게요. 아, 맞다. 지문 보기 전에 문제부터 무슨 문제 내는지 한번 체크만 해볼까요? 문제 스타일만 보자. 21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 패턴이야. 공문이가 뭐를 잡아들인다. 아니, 공문이란다. 미쳤나봐. 공문, 그 다음에 의복, 환사발, 뭐예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에다 플러스 21번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거 문제 플러스에다가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을 묶는 문제였죠. 요즘 문제의 트렌드에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집어넣는 거. 22번 A에 드러난 비아양의 말하기 방식. 22번 말하기 방식. 그리고 21번 같은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왜? 요즘 문제 트렌드라니까 특정 부분에 나타난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A 부분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을 분석하시오. 이번은 동호인절도 있었어.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공간의 변화를 도식화했대요. 많이 보던 편태는 문제죠. 이거는 뭘 중심으로 문제를 낸 거야? 23번 배경.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지문에서 기역과 리을, 평행과 서울이란 두 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작품 속에서 이런 공간이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거리는지 아니면 딱 중간에서 끊어져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고 각각의 공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지 생각해 놓으시고요. 24번 문제 보기 적용 문제죠. 그리고 보기 적용 문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자, 조선 후기 가부장제에 대한 풍자와 적극적인 여성상을 담은 소설 평가받는다. 선생님이 다 말씀드렸죠. 무능력한 가장인 춘풍의 모습을 통해 남성에 대한 비판을, 주체적인 여성성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춘풍의 철을 통해 여성상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책임감이 부족한 방탕한 남성을 적극적인 여성이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방탕한 남성은 자신을 실연에 빠뜨린 후 인정 없이 하대하는 인물을 만나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그냥 혼나면 우리 그렇잖아. 혼나는 것만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건 쉽지가 않다고요. 자, 그런데 여성은 노력을 통해 관원으로 변장할 수 있게 되고 아내가 아닌 관원으로 변장한 그녀는 이 권위를 통해 남성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남성에게 여성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주체임을 밝힘으로써 깨달음을 준다라고 되어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거 중요한 얘기라서 따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 보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남장 모티브라는 개념이 이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 남장 모티브는 자, 이걸 그냥 보기라고 치고요. 선생님이 문제의 출제자의 입장이라면 이 안에서도 이 녀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 남장 모티브의 특성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요. 이 작품에서 이 춘풍의 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름이 없어요. 계속 처로만 표현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남장이라는 걸 해야 됐다는 얘기지. 그럼 뭐예요? 아, 이거 부정적인 면모지? 분명히 주체적 여성을 드러내는 건 맞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야. 즉, 여성이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칼을 뒤집어 써야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 시대적인 한계성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측면이겠지. 되니? 그런데
동시에 이걸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 얘기는 이 부정적 측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 구조를 고발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 여성이 여성 스스로의 모습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룰 수는 없는 그런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성착취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위, 밑줄 친 뭐 기업 부분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여성이 남성의 모습으로밖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특성을 드러낸다. 뭐 니은을 통해서는 니은 장면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남장 모티브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낸다면 까지는 안 가도 좋지만 어쨌든 지문을 읽는데 뭔가 차이점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다? 이런 것들은 꼭 잘 챙겨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케이? 자, 문제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빠르게 읽어봅시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챙겨볼게요. 자, 비장이 미소하고, 자 제목이 이춘풍전이고 비장이라는 단어가 보면 아 이게 어떤 장면이겠구나라고 빨리 예측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춘풍의 처가 변장한 모습입니다. 그죠? 비장이 미소, 웃음을 지으면서 처서로 돌아와서 수일의 분부에서 춘풍이를 잡아들여서 형태를 매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놈, 너 들어와라. 네가 춘풍이냐? 너는 왼덤으로 막중한 나랏돈 호주돈을 빌려쓰고 평양장사 내려와서 4-5년이 지나가도록 일푼도 상납안하기로 호주에서 공문을 내려서 너 죽이래! 라고 하면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하면서 너 그냥 빨리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매우 쳐라! 라고 시키죠. 그러면서 막 10여대를 들고 패는데 춘풍이 약한 다리에서 이제 피가 막 맺히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뭐 곤장 맞는다 이런 식의 단어들 선생님 저 여러 번 얘기했었을 거야. 그게 뭐 우리 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재미삼아 에잇 에잇 하면서 때리지만 실제 곤장은 강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용되는 막대기의 굵기, 두께 이런 것도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걸 휘두르는 힘도 정해져 있었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몇 대 이상 맞으면 죽어나간다 이런 것도 다 거의 뭐 표준화돼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대로 땡기는 겁니다. 자, 근데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고 하다가 혼잣말로 아, 더 이상 못 치겠다.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잖아. 그치? 앞에서 막 피터를 피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그랬어. 그러면서 야, 잠깐 매 좀 스톱해봐. 야, 춘풍아, 너 돈 어디다 썼어? 어디다 쓰는지 말해봐. 그랬더니 제가요, 내 집 주인 추월이와 1년에 함께 놀렀어요. 하면서, 그치? 사실을 밝히죠?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같이 하는 중이. 자, 이런 것도 멘트의 의도를 생각해봐. 추월이를 왜 원수처럼 알겠어? 내 귀한 남편을. 아, 귀한 남편? 아, 야, 내 썩을 놈의 남편을 후려다가 돈 뺏어먹은 나쁜 여자잖아. 그치? 화가 날만하지.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이를 갖고 후려가면서 야, 잡아와. 그리고 딱 잡아왔죠? 형틀에 올려놓고 별태장 골라잡고, 이거 뭐예요? 특별한 모양을 지닌 장이야. 장이 아까 곤장할 때 그 장입니다. 오케이? 넌 특별히 아픈 걸로 맞아라. 이런 겁니다. 아픈 거를 골라가지고 사정 두지 말고, 여자니까 봐주면서 살살 치지 말라는 거야. 두들겨 패버려! 하면서 둘을 치고 고찰을 합니다. 매마다 표 한 대요! 팍! 두 대요! 팍! 하면서 표를 하면서 중장을 하는데 인연! 그치? 너 다짐을 해라! 무슨 다짐을 하느냐? 춘풍이가 가져온 또 소녀가 어찌하오리까? 아직까지도 그냥 잡아떼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기가 뜯어왔지만 난 그 돈 모른다라고 하겠죠. 비장은 이 말 듣고 성을 내서 분부하죠. 여담절각이라 하는 말을 왜 아느냐?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여담절각은 여가 너 여자예요. 니네 집 담이 아니었으면 절각, 소뿔이 부러졌겠어?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뭐랄까 책임을 지우려고 억지 주장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소가 있었어. 소 한 마리가 벽에 들이받았는데 들이받는 김에 상처가 나서 뿔이 부러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소 주인이 와가지고는 담장 주인한테 야! 니네가 담을 여기다 세워놔가지고 우리 소가 다쳤잖아.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여담절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덮어 씌우기 하면서 불같은 호조돈을 영문이 물어주랴 공관에서 물어주랴. 오케이? 네가 지금 횡령한, 네가 뜯어간 그 돈은 국가의 돈이야. 그걸 누가 받겠어? 라고 말하죠. 하면서 굴레령이 눈을 부릅뜨고 형장을 높이 들어서 빡 때리려고 하는데 모두 발명치 못할까? 이것도 어휘 조심하자. 발명하다는 뭔가를 야, 발명이 영어로 뭐지? 갑자기 단어가 인벤션?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뭐라고? 인벤트? 뭐 인벤션? 뭐 이런 거였는데? 비슷하지 않냐? 씨, 나 영어 망해가고 있나 봐. 아, 진짜 아무튼 간에 발명은 그렇게 뭔가를 개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발명, 목소리를 내가 밖으로 내뱉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똑바로 말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너 똑바로 말하지 못하겠어? 한번 죽어! 하면서 50대 두 죽을 팹니다. 그래서 그 죽어납니다. 참고로 이 정도면. 하니까 추월이는 기가 막혀서 혼박이 달아나가가지고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을 하죠. 아, 저기 다 돈 돌려드릴게요. 비장. 야, 너 죽이라고는 했는데 네가 네 죄를 알고 모두 바친다고 하니까 살려는 줄게. 그리고 호조돈 이자는 자모지래라고 돼있지. 자모가 자와 모니까 와 아들과 어머니의 예절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어휘 조심하자. 자모는 이자와 본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과 이자의 어떤 도덕적이고 표준적인 비율을 말하는 거야. 너 1,000만 원 빌려왔어? 1,0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안 되죠. 표준 이자율을 주는 거에서 몇 퍼센트 벌어 갚아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자모지래로 5,000만 원 전부 궤봉하라. 궤놓고 봉해서 보내라. 추월이 말합니다. 11만 주면 제가 5,000만 원 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불러서 또 가만히 부탁을 하죠. 열을 안으로 받아가지고 서울로 돌아가. 너 그리고 서울 오면 나 만나러 와. 알겠니? 됐죠? 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리님 덕택으로 후조돈을 수수해하옵니다. 모두 거둬들여서 잘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 보세요. 어쨌든 이런 사건 끝에 비장으로 변신한 춘풍의 첫 덕분에 돈을 받은 춘풍은 서울로 돌아와서는 장사 잘하고 온 듯 아내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데 아내는 웃기지. 자기가 해결해 준 건데. 그래서 또 비장에 있는 사무직으로 춘풍 앞에 나타나죠. 이게 결말 장면입니다. 회계 비장하는 말이. 자, 봐봐. 지금 챕터가 편의상 A, B로 나뉘었다고 봤을 때 둘 다 이 비장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특징을 알고 있고 이 비장은 춘풍의 처인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치? 그리고 챕터 A에서는 이 춘풍과 추월을 대상으로 여기서는 춘풍이를 대상으로 사건을 해결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A, B로 나눠서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23번 있었잖아. 그치? 자, 23번 여기가 바로 뭐였어? 기억.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였잖아. 그리고 요 니은이 서울로 돌아와서의 이야기니까 아, 중량을 기준으로 그냥 뜯어서 사건을 분리해서 이해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갑니다. 회계비장이 말하죠. 야, 평양 떠날 적에 너 돈 싣고 서울로 올라오면 날 만나러 오라고 했잖아. 야, 그런데 소식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술이나 한잔 마시지 뭐 하면 술 마시고 기다리다가 아, 네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일부러 네 집 왔어. 아, 술 마셨더니 속 쓰려. 죽 좀 내와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춘풍이 제 지엄이. 지엄이는 무슨 뜻이야? 아내란 뜻이죠. 춘풍이는 아무리 아내를 찾은들 찾을 수 있을 손가? 라고 말했죠. 참고로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부르는 건 알고 있지? 오케이?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뭘 뜻하는 거야? 작품 속에서 말 그대로 서술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해주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죠. 특히 이런 형식들은 어디 많이 두드러진다? 판소리계 작품들이 많이 두드러지는 편이라는 것도 아이가 두자고요. 이 작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니 춘풍이 이 장면 이 상황에서 아무리 지엄이를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 있겠냐고 라고 말해놓은 건 서술자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장면이죠. 자, 지가 선수 죽을 쓰려고 갔는데 야 네 마누라 갖다 두고 네가 직접 죽을 써 하면서 일부러 알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의문스럽다 라고 표현하죠. 저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태도를 보고 의문스럽다라고 불러. 다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 그치? 이게 의문스러운 거야. 의문스러운 태도를 하고 있으니까 춘풍이는 묵묵부답하고 속으로 아이고 크립전차에 가족 만났으니까 우리들이 잠이나 좀 잘 자볼까 했는데 아내는 어디 가고 비장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쓰는 모양이 우습고 볼만하거든. 그리고 죽상은 들어왔어. 그 비장은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척 하면서 춘풍에게 말해주죠. 야 네가 추월의 집에 있을 때 사환으로 있을 때라고 했는데 사환이라는 게 신부를 끊인 건 알죠? 그러니까 노비가 됐을 때 말하는 거야. 다 깨진 헌사발에다가 누룽지에 국을 부어가지고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대든들어 먹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 먹어. 너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너 이쪽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죽 남은 거 네가 먹어. 하니까 이런 말을 보이죠.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모습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 먹는지라. 오케이? 그 와중에 허위와 가식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내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누가 볼래 하면서 몰래 이렇게 손으로 퍼먹는 지금 손톱으로 퍼먹을 했잖아. 그랬던 거죠. 자, 그제야 춘풍 아내는 혼잣말로 아이고 이런 고독 불짝 씌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그치? 아이고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죽겠네 하면서 한바탕 신나게 웃고 속으로 이런 거동 자라운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의 의복을 벗어번지고 여자 의복을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하면서 화를 내요. 그랬더니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참 바보예요. 그쵸? 누가 봐도 자기 아내고 그치? 목소리도 여자일 텐데. 춘풍이가 어이없어 하는 말이 에이 자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의사를 보려고 그랬지 뭐예요? 다 알면서 내가 널 떠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아직까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죠.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서 원한 금침을 펼쳐놓고 누웠더니 아주 그냥 제법이야. 그래서 다음날 호조돈도 바치고 재산도 다시 돌려놓고 하면서 평생 활약에 좋을 시고 하면서 작품이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한 철없는, 철없다고 보기에는 많이 고생을 많이 시켰던 이 춘풍의 모습을 이 춘풍의 처가 주체적인 능력을 통해서 여성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작품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문제 중에서 좀 챙겨볼 만한 녀석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 23번 앞에 두 개 넘어갈게요. 자 보기는 위클 변화, 공간 변화를 도식화하는 거야. 기억력을 설명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올드한 문제지, 그치? 왜냐면 공간을 A, B, C, D 정도로 뜯어놓고 여기에서 각각 벌어진 사건들을 이해하라는 문제는 그냥 내용을 똑바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아주 클래식한 문제니까. 하지만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분명히 복고풍인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항상 신경 쓰면서 봐야 돼요.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라 요즘 기출은 안 나와라고 함부로 예탄하지 마세요. 문제 출제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기억은 탕진의 공간, 니은은 되찾는 공간이야. 말이 안 되지! 탕진한 걸 되찾아서 서울로 돌아온 거지. 탕진 되찾음이 아니잖아. 그치? 똑바로만 이해했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2번, 기억은 재회의 공간, 니은은 이별의 공간. 말도 안 되죠? 니은에서 재회했죠? 3번, 기억은 관계가 끊어진 공간, 그 관계가 연결된 공간. 이때 관계라고 하는 건 추월과의 관계입니다. 봤잖아. 관계가 맺어진 공간이 기억이고 관계가 끊어진 공간이 니은으로 보는 게 맞겠죠? 땡. 4번, 기억은 춘풍의 아내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공간이고 니은은 신분을 밝히는 공간입니다. 정확하네요? 그죠? 평양에 있을 때는 자신의 비장이라고서의 모습만 보였지만 여기서는 비장의 옷을 벗고 아내로서의 모습도 보여줬죠?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기억은 춘풍이 비장에게 구욕을 당하는 공간. 맞아요. 구력 강했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춘풍이가 서력을 하는 공간. 서력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어떤 그 열받음을 풀어냈다는 얘기야. 보복 복수에 대해 성공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복수에 성공하는 장면이야? 아니죠. 참고로 니은 역시 비장에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당하는 장소였죠. 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는 쉬웠어. 문제는 쉽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 요소는 바뀔 게 없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4번으로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트로 일단 가보자고요. 김기름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 간을 볼게요. 자 잠깐만 끊어가고요.